상추들 반갑습니다. 오늘 레고 해볼 겁니다. 레고 중에서도 우주 시리즈의 레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짜잔! 건조물 다 흩어져 버립니다. 첫 번째 보여드릴 레고 우주 시리즈는요. 21309 나사 아폴로 세턴5 되겠습니다. 부품 수가 1969개입니다. 인류가 최초로 달 착륙했던 그때가 1969년입니다. 전체적으로 세턴5의 외형과 작은 달 착륙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높이가 무려 1m입니다. 실제 세턴5의 크기는 111m라고 하는데 100분의 1 이상 축소를 해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세턴5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엄청난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. 여기서 추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로켓을 이제 쏴 올리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다가 일단 얘가 이제 분리가 돼요. 요걸 이제 분리를 하기 전에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래쪽이 이 발사체가 이제 다섯 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날개들도 양방향, 사방향으로 네 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합니다. 처음에 이제 5, 4, 3, 2, 1 하면 확 올라가잖아요. 올라가서 떨어져 나가면 얘가 또 나가요. 얘는 또 보면 작다?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정도로 또 올라가다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써 있잖아요. 그럼 얘 또 버려. 그럼 또 툭 떨어진다고. 이제 우주 정도 뭐 올라가면 이제 거기 그죠? 이제 뭐 오존층 넘어가나? 하여튼 뭐 그렇게 넘어가면 요 정도면 이제 되겠죠? 또 촥 올라갑니다.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얘가 분리가 돼요. 분리가 되면 영화상이나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원래는 이게 네 방향으로 분리가 되거든요. 이게 탁 해서 네 방향으로 탁 분리가 돼서 얘 또 떨어져 나가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얘가 하나 이렇게 남잖아요.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작은 아폴로 11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도 혹시나 이제 뭐 실패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뭐 그런 추진체인데 소화기 꼭대기 있잖아요.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방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이제 빠지죠. 원래 이제 요게 같이 되어 있는 게 원래는 요 부표인데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. 요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됐다고. 이렇게 해서 보시면 사령선과 함께 이런 또 추진체가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요 녀석이 이렇게 도킹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밀고 이제 달까지 가는 거지. 달까지 가. 달이 어디 있나 막 가면 이제 달도 표현을 또 해놨어요. 요 정도 굉장히 작은 거. 요 달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얘를 이제 탁 기다리지. 탁 해가지고 얘가 이제 내려가. 그럼 여기도 이제 뭐 추진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치치치치 하면서 여기에 안착을 합니다. 여기 이제 닐 암스트롱도 내리고 버즈 올드란도 내려서 여기다가 이제 미국 국기를 탁. 이게 사실은 이제 우주 개발을 하면서 소련이랑 굉장히 라이벌이었잖아요. 러시아가 먼저 시작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먼저 달 도착에 뭐 성공을 합니다. 안에 내용들 뭐 이렇게 약간의 금색 브릭이랑 이런 노란색 부품들을 써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녀석은 뭐 올라갈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열리지는 않고 그래서 우주인 마이크로 피규어를 하나 사실 더 넣어줬습니다. 조금 애매한 건 원래 마이크로 피규어를 레고에서 뭐 이렇게 좀 많이 넣어줄 때는 하나 정도 플러스 해주거든요. 근데 사실은 여기 사령선에 콜린스가 타고 있잖아요. 3단계 그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? 거기서 3명 태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은 이제 달 탐사를 하고 얘는 여기 안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돌도 좀 줍고 뭐 깃발도 꽂고 뭐 요것도 이렇게 해. 얘들이 여기 다시 탑승을 해서 다리는 놔두고 이 머리통만 쭉 타고 올라와서지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딱 도킹을 또 해. 그럼 여기 이제 세 명이 여기 옮겨 탈 거냐. 이거는 뚝 떼서 얘도 버려. 이것도 달에 버리고 와. 그래서 이것만 촥 타고 오다가 어떻게 돼요? 엔진 이제 추진체 이거 열려 이제 바닥 나. 이것도 버려. 그리고 얘 하나만 이제 바다에 이제 떨어져요. 플래시 다운을 탁 하는 거죠. 그래서 탁 바다, 이 바다예요. 떨어져서 표 생기고 여기 이제 공 뜰까봐 해가지고 콜린스랑 암스트롱이랑 올드란이랑 셋이 이제 탁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무사귀환을 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이 세턴5가 나름 표현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분리하고 합체할 때 이런 딱까 딸깍하는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을 또 잘 표현을 해줘서 크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늠 안 되실 정도로 클 거라는 거 1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엄청나게 큰 녀석. 이게 사실은 2017년에 나왔을 때 매니아들 사이 특히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추억의 또 세턴5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179,900원 정가를 주고 샀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네 179,900원입니다. 정가, 오르진 않았더라고요.
자,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연결돼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달 착륙선이 아폴로 11호 이글호잖아요. 이거에 대한 또 굉장한 추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어릴 때는 막 전 세계가 지켜보고 했대요. 사실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 녀석을 뻥튀기해서 만든 게 바로 10266 아폴로 11호 되겠습니다. 아, 너무 멋있고 사실 이거 제가 레고 스토어에서 실물 보고 너무 예뻐서 사실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그 ISS와 요 녀석은 이제 최근에 구입을 했었던 녀석이에요. 박스를 보시면 여기 측면에 또 원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지금 성인을 위한 제품 어린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를 지금 가려져 있는데 원래 여기가 That's one small step for man.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one giant leap for mankind라고 써 있습니다.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. 네,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거를 이렇게 박스에도 되어 있죠. 이제는 마이크로 피규어가 아닌 실제 피규어들을 탑승을 시켜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믹들 다 있지만 제가 실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짜잔! 여기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제가 요거 보여드렸던 거 조금 더 양보해서 이거 달 착륙 이거 했던 달 표면까지 이렇게 조금 해서 보면 요게 요렇게 커졌다. 여기가 정면이고요. 요 녀석은 당연히 요렇게 들립니다. 그래서 사실 요 달 표면도 굉장히 뭐 귀엽게 표현을 많이 잘 해줬습니다. 우리가 옛날 올드레고의 클래식 우주 시리즈 보면은 요런 거 사실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통짜 부품이었다면 요건 요렇게 브릭으로 표현을 해줬고 요런 큰 뭐 달 표면에 있는 이런 반구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착륙을 할 수 있는 이 랜딩은 지금 파져 있는데 꽂지는 않게 되어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아폴로 11호 루나 랜더라고 써 있습니다. 달 착륙선. 요거는 이제 발자국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인류 최초로 발을 내딛었던 닐 암스트롱 표현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달 착륙선의 가장 좀 좋았던 점은 전 요런 금색 부품. 요런 부품들은 다 금색이고 요런 녀석들은 이제 금색 스티커를 사용을 했고 아랫부분, 윗부분으로 나눠집니다. 그래서 요것도 분리가 돼요. 여기서도 또 포인트는 여기 이제 요 사다리를 들어보면 요거. 요게 이제 지구에서 뭐 왔다 뭐 요런 것들을 실제로 그 달에 갔을 때 이제 얘를 두고 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명판을 하나 새겨놓고 왔었거든요. 얼스에서 왔고 뭐 미국 여기서 그렇다 뭐 요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다리에다가 명판을 해놓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있고 뭐 아래쪽에도 바구니를 이렇게 엎어서 추진체를 보여줬고 위 안쪽에도 보시면은 요런 이제 연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요런 부품들이 또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잘 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녀석도 비밀 기능이 있어요. 국기 있는 데를 잘 보시면 여기가 열립니다. 그리고 또 촬영해야 되잖아요. 네, 내가 여기 왔다 이런 것들 촬영해야 되니까 휴대용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.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하나 들었습니다. 처음에 의장가 싶지만 이런 뭐 반사 패널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. 이게 지구와 달 표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반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위쪽에도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도 이제 약간 추진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가 분리가 돼서 안쪽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무늬 하나가 달려 있죠. 양쪽에 보시면은 컴퓨터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놀 때 뭐야? 됐는데 여기 지금 뚫려있어. 뚫려있으면 우주에서 이거 숨 못 쉬는데 이거 거짓말이지 하지만 위에 뚫려있지 않고 가까이 보시면은 유리로 막아져 있습니다.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한 거. 네, 양쪽을 뚝 대놓고 보면 이 안쪽이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이 안에 두 명이 타고 내려갔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여기도 다시 이렇게 문을 닫아주고 이것도 다시 꽂아주면 우주 왕복선이 완성이 되고 여기가 뭐 문 입구였으니까 사다리 있는 이 부분을 도킹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아폴로 11호가 보여드릴 것 중에 제일 좀 예쁘게 생긴 느낌이에요. 골드가 들어있어서 그런지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류가 달 착륙까지 성공을 하게 되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제 우주로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. 10231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 되겠습니다. 이 녀석은 이제 조금 더 옛날 제품이고 이상훈 TV 1주년 했을 때 잠들어 있었던 그런 녀석인데 이제 꺼냈습니다. 2011년에 발매가 됐었고 사실 단종이 되면서 저는 이제 피를 한참 주고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. 저는 진짜 한 38만 원인가 정도를 주고 샀어요. 거의 두 배 넘는 가격. 발매가가 15만 7천 원이었어요. 이 부품 수도 1230개밖에 안 되는데 저는 30만 원 중후반대를 주고 샀었던 발음도 꼬이네요.
발사대와 함께 네 이렇게 스페이스 셔틀이 나오고요. 귀여운 나사 직원도 이렇게 보입니다. 허드렛 일도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잖아요. 달 착륙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돌아올 때 스플래시 다운 물에 이제 빠뜨려서 부표해서 이제 구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얘네는 이제 다시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잖아요. 그래서 아 무사 귀환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영상에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. 네, 요 녀석은 이렇게 살짝 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주비행사 두 명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. 요거도 보시면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여기 아래쪽 여기랑 정확하게 딱 맞물릴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외형 자체가 그때 보여드렸었던 우주왕복선 발사대 클래식한 거 보여드렸잖아요. 90년대 거. 어떻게 보면 20년이 흘러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진 우주왕복선이기 때문에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혹시나 90년대 그 클래식 우주왕복선이 궁금하시다면 마지막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거보다 이제 좀 많이 큰 느낌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본체 스페이스 셔틀 이제 궤도선이고 이게 이제 외부 연료 탱크입니다. 연료 탱크가 이렇게 큽니다. 이게 이제 뭐 외부 추진체인데 SRB라고 하더라고요. 솔리드 로켓 부스터. 이렇게 해서 3, 2, 1 하면 쫙 올라갑니다. 그래서 얘네가 상공 뭐 67km 정도 됐을 때 이 분리됩니다.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. 고도 한 67km에서 분리가 돼서 얘네 이제 낙하산 타고 또 바다로 또 떨어지죠. 요거 이제 엄청난 이 외부 연료 탱크가 또 빠집니다. 또 떨어져서 지구 어딘가 바닷가에 떨어지겠죠. 그러면 요 녀석이 또 이제 우주를 이제 다니면서 인원도 나르기도 하고 뭐 부품들도 나르기도 하고 인공위성이나 망원경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이제 두고 오고 하기도 합니다. 그런 임무들을 수행했던 이런 이제 스페이스 셔틀인데 앞에도 뭐 요런 걸로 이제 막아져 있는데 사실 요거는 좀 까만색도 더 예뻤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약간 실물 고증을 좀 뭐 둔 건가 싶기도 합니다.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미국도 국기와 이런 나사 뭐 마크들 있는 것 같고요. 뒤에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다섯 개네요.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지금 안 켜져 있고요. 세 개는 켜져 있습니다. 뭐 요거 외에는 특별히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있죠. 당연히 있습니다. 요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. 요 랜딩 기어를 젖혀주면 앞바퀴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. 뒷바퀴는 어떻게 되느냐? 여기 살짝 떠 있는 여기를 눌러주면 바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여기 열어보면 당연히 조종석도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우주비행사 두 명이 탑승을 할 수 있는 조종석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네, 약간 굉장히 좀 좁아요. 그래서 앞뒤로 앉아야 돼요. 앞뒤로. 그래서 아까 이 우주비행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게 탄다. 이제 닫아주면 이 녀석도 이렇게 열립니다. 열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줘서 움직임이 자유롭게 되고요. 이 안에 인공위성 같은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. 이런 것도 이제 투명 이제 브릭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또 매달아주면 우주왕복선이 지구를 이렇게 또 돌면서 임무들을 이렇게 하는 거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90년대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10231 우주왕복선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어디로 움직여요? 우주정거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사람도 나르고 할 거 아닙니까? 그 우주정거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21321 국제우주정거장 되겠습니다. 굉장히 좀 멋있고 이거 딱 봤을 때 와 뭔가 굉장히 고급져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부품 수가 864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넓이가 49c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녀석입니다. 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마크가 이렇게 16개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. 16개국이 합작해서 만든 길이가 108.5m, 폭이 72.8m 정도 되는 우주 정거장이고 현존하는 우주 비행체 중에 가장 큰 그런 제품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축물 이지 않나. 자, 그러면 이제 본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이 녀석이 축소돼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아까는 111m짜리 세턴5를 100분의 1로 축소를 해가지고 1m짜리로 만들었잖아요. 이 녀석은 100m짜리인데 뭐 50cm로 만들었으니까 거의 200분의 1로 뭐 축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런 이제 모듈 자체 이제 얘네들이 각국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뭐 처음에 이 100m가 넘는 엄청난 크기를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지 못하잖아요. 각계 파츠들이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우주에서 이제 조립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온 건데
이제 우주에서 이제 조립할 때 이게 썼던 캐나담2라고 하는 이제 로봇팔입니다. 얘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모아서 여기다 이제 꽂아주고 해가지고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2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레고기 때문에 좀 소장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게 살짝 막 완벽하게 아구가 잘 맞는다는 느낌보다는 살짝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. 네, 요렇게도 움직여. 어! 자, 이렇게 해서 ISS 네, 국제우주정거장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. 마지막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21312 나사의 여성들 되겠습니다. 우먼스 나사라고 써있고 나사 사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이제 남성들이 주를 이뤘던 그런 이제 우주 쪽 개발에 여성분들이 큰 공을 이루신 분들을 네, 기리는 아이디어즈로 또 나와줬습니다.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실존 인물들의 사진과 함께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생겼고 내가 이거 자꾸 하나 빼놓은 게 이것 때문에 네, 요거랑 사실 처음에 낸시 그레이스 로맨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 분이 우주 망원경을 만드시는 분이에요.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다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이 분이 바로 마가렛 해밀턴입니다. 1960년대에 아폴로 프로젝트를 계획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분입니다. 이 두 분은 이제 스페이스 셔틀과 같이 있잖아요. 우주 비행사가 맞습니다. 여기 왼쪽에 보이시면 요 분, 세 번째 보이시는 분입니다. 바로 셀리 라이드라는 분인데 미국의 최초 여성 우주 비행사세요. 첫 번째 우주 비행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셀리 라이드가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요 분은 메이 제이미슨입니다. 미국의 첫 아프리카계 여성 우주 비행사입니다. 1992년에 에덴버호에 네, 탑승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네, 이렇게 우주 비행사 두 분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와 그러면 요거랑도 비교해 볼 수 있겠다. 이게 지금 요거는 네, 요 우주 비행사 요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게 이제 나사의 여성들 우주 왕복선이고 요거는 ISS의 우주 왕복선이에요.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. 이렇게 앞에도 뭐 이렇게 하나 더 달려 있고 뒤에도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달려봤습니다. 레고 우주 시리즈 5종을 보여드려봤습니다. 사실 어렸을 때 친구들 꿈이 우주 비행사나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이 레고가 너무 예뻐서 사실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또 이런 재밌는 정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재밌는 녀석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필수고 주위 분들한테 좀 소문도 좀 내주시고 뭐 그러셨어요? 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